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라이브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즐거움과 함께 정보를 잘 전해주시는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박재영 차장님 또 헤어도 깔끔하게 또 어디 이발하고 주말에 오셨군요. 네, 살짝 잘랐습니다. 아, 멋집니다. 저 투블럭입니까? 요런 머리도? 네, 그렇네요. 투블럭이죠. 아. 아, 오늘 잘 나오나요? 아, 머리에 네. 힘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하여튼 패션에도 신경 써주신 우리 박재영 사장님. 네. 자, 오늘 시장은 보니까 뭐 코스피가 한 1% 그리고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올랐네요. 네, 오늘 굉장히 불을 뿜었고요. 네. 일단 코스닥이 2%나 오른 거는 네. 두 개의 축인 반도체와 바이오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반도체와 아~ 바이오. 두 개의 업종이 오늘 굉장히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 아, 둘 다. 둘 다. 아, 그래요? 코스피가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또 시가총액이 많아요. 코스피에도 네. 네.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은 1.98% 102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피는 약간 아쉽게도 오늘 장중에는 30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3000포인트에 2999.5이네. 네. 아. 은하철도 999가 생각나네요. 2999.5 0.48포인트만 올라도 퍼센트도 네. 아니고 포인트만 아, 올라도 네. 3000인데 아깝네요. 전무님 삼성전자 한 20주만 사주셨어도 아, 진작 얘기를 좀 했으면 제가 진짜 영끌에서 샀을 건데 제가 종가에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3000 좀 맞춰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아쉽게도 3000을 좀 회복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네. 뭐 장중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이 좋았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강하던 메타버스 이쪽이 또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이쪽은 오늘 뭐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컴투스 게임 빌이 약간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투자 경고 이런 거 받으면서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이번에 또 컨텐츠와 관련된 업종들 뭐 VFX 특수 효과 이쪽을 네. 하는 종목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11만 원. 네, 하이닉스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4.23%가 오르면서 그러네요. 11만 1천 원까지. 삼성전자가 9만 2천 원 정도까지 빠졌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그죠? 네. 9만 원 거의 찍었어요. 9만 500원 찍었었네요. 네. 52주 최저. 거의 이야. 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네. PBR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진짜 그때 송명섭 위원이 네. 9만 원의 하이닉스면 더 내려갈 데 없다. 네. 완전 야. 바닥이었죠 그때. 밸류에이션 네. 콜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4천억. 오. 기관이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전에 9월 달에 그러니까. 아, 10월 달에 좀 매도를 해놨던 것은 이제 12월은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좀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도 조금 긍정적이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좀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했었던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아니었나. 반도체가 이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네. 덩치가 이제 크고 시장을 좀 주도를 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몰랐었던 이벤트는 아니고 시장에 또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외국인 매수하고 하니까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D램 현물 가격 둔화세가 조금 현물 가격 하락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은 이달 초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PC가 9% 마이너스 그다음에 서버가 4%? 4%? 그 다음에 모바일은 보합 내지는 보합이고. 소폭 상승이었는데 10월 말에 그 현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D램이.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좀 멈추고 있다. 라는 네. 기사들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에 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를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인데 그럼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투자 결정. 그렇죠. 네. 20조 원 파운드리 뭐 그 얘기가 좀 네, 나오더라고요. 공장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장비주들도 대거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되니까 사실 코스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차지하는 포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 달 내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쪽 이제 산업이. 근데 그쪽이 좋으면서 오늘 코스닥이 좀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랑 또 갖다 붙이는 뭐 그런 이제 뉴스들도 나왔어요. 5G,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네. D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 뭐 한 2년 정도 된 DDR5. 네. 이런 것 DDR5가 효율은 좋고 네. 전력은 낮기 때문에 이제 뭐 VR에 들어간다는 마운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네. 여기다가 인텔이 PC용 신형 반도체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조만간 DDR5로 교체 수요가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미국이 반도체 정보 공개 뭐 요구한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도 이제 끝났다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면서 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요.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 또 어떤 쪽이 괜찮았습니까? 네, 바이오도 뭐 주말에 바이오. 네, 주말에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죠? 셀티륜이 레키로나 그 코로나 치료제 유럽. 이게 유럽 승인을 받았다. 네. 이게 사용 권고하고 금요일 날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금요일 날 급등을 했다가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네.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역시 바이오 안 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네. 오늘은 유럽 승인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9% 넘게 올랐군요. 장중에는 16%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막 VI 걸리고 네. 뭐 KLX 바이오 네. ETF 네. 바이오 ETF는 막 10% 넘게 오르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바이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장중에 들었거든요. 바이오의 현실? 네. 워낙에 지금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눌려 있었고 물린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빠지고 뭐 윗꼬리도 많이 달았었거든요. 네. 올라오면 파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소문 하나에도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해보면 먹는 치료제 나왔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이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네. 뭐 사실 먹는 치료제 나온 게 다른 회사에서 그렇죠. 노바백스랑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 나왔다라고 할 네. 때마다 막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셀트리온이 물론 이제 레티노나주의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오른 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레키노나주 유럽 승인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게. 이렇게 오른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건데 이것도 저는 이제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네. 좋고 3분기 실적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하면 뜬구름을 잡는 그런 업종이 아니게 됐어요. 실적도 좋고 이제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CMO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백신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독감 백신이 굉장히 잘 팔린대요. 왜요? 안 걸리려고 예방하려고. 네, 은근 주변에 네. 독감 백신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네. 맞았잖아요. 근데 원래도 맞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뭐 경각심 같은 게 더 생기신 건가?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쪽에 CMO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백신 시장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한 2, 3% 성장을 했는데 이 CMO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0%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CMO 규모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2위 규모로 보면 예. 지금 생산 캐파가 38만 5천 리터거든요. 우리나라가. 오. 미국이 48만 6천 리터라고 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미국 다음으로 2위인 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저 이제 눈에 가시화되는 산업들이 보이는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져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많고 네. 워낙에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 심리상황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네. 아, 그 다른 독감 백신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독감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걸리면 치료받기도 좀 코로나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맞으시는 모양입니다. 네, 백신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는 것도 잘 가는 거지만 밑에 많이 바닥에서 어떤 것들이 아, 좀 올라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가가 다 괜찮았었거든요. 으흠. 2차전지도 좋았고 물론 네. 이제 셀업체는 지금 좀 안 좋지만 소재업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다음에 게임은 지금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고 네. 게임이랑 바이오랑 둘 다 이제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올 연 수익률로 보면 근데 게임이 최근에 엄청 올라오면서 네. 바이오 혼자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바이오도 최근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상승 네.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하게 지금 불이 붙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 플랫폼즈가 4% 상승을 그렇죠. 했고 로블록스도 많이 올랐던 네.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뭐죠?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네. 엔비디아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그 외국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했는지 자료를 세브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공시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11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2등이 엔비디아. 오.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 해서 가장 많이 산 건 이제 뭐 테슬라랑 애플이랑 이런 거였는데 네. 11월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10월 달에 엔비디아 매출 그러니까 순매수 금액이 한 300억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 11월 달에 12일까지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를 매수한 게 2천억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우리나라도 강했지만 중국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습니다. 호백홀딩스라는 이 회사는 그 중국의 통신업체 자회사거든요. AR이랑 VR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해피고 홈쇼핑 그다음에 덕앤창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런 해피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고 덕예문창은 아예 검색도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VR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급등했는데 이유는 화웨이에서 2세대 이제 가상현실 글래스 이 마운트 같은 거죠. 화웨이가 그거를 이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일 날 넷플릭스 컨텐츠가 공개가 됩니다. 네. 지옥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아. 아세요? 유한 씨가 주연입니다. 예. 이게 아마 판타지인 것 같아요. 장르가. 그래서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할 때 막 뭐 악마들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효과 관련된 덱스터라든지 덱스터는 그쪽에 특수효과를 지원을 했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좀 뭐 오늘 뭐 하이브도 주가가 좋았고요. SM도 주가가 좋았고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에 뭐 이런 특수효과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대거 강세를 네.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ETF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드디어 나왔습니까? 부양책이 뭐
이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몇몇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지표들이 최근에 좀 안 좋게 많이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고 오늘 뭐 산업 동향이라든지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요. 부양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는 이 보도 매체에서 네. 광시성 정부가 2025년까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709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도 4개 깔고 고속도로도 뭐 7개 짓고 뭐 이런 부양책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광시성뿐만이 아니라요. 후베이성, 산시성, 성도, 시안 뭐 이런 이제 성들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중국 증시가 많이 목요일이죠.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라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는데 네. 그 중국 정부도 지금 규제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동부유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인민의 삶에 약간 이제 빈부격차를 만드는 뭐 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만 규제를 하지 내년도에 중국 이제 시진핑 3기 집권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 빈부격차를 만드는 업종만 규제를 할 뿐이지 네. 경기를 망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규모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눈에 띄는 부양정책은 아니고.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제 살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것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준 요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좋고 한국은 안 좋았는데 꼭 한국만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중국, 뭐 대만, 한국 이런 이제 계속 약했죠. 사실. 네, 중화권에 네. 속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주식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네. 뭐 그래서. 중국이 좋아진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고 좀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9억 달러면 사실 큰 돈은 아니네요. 뭐 중국 80조.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죠. 네. 예전에 2009년도에 그 리만 사태 있고 중국이 그때 4조 위안 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700조였던가? 700조. 네. 네. 그 정도.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 요 금액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니까 그것도 네. 2025년까지. 네. 큰 돈은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헝다 사태를 야기했던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분위기가 이제 좀 풀리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느낌을 좀 네. 줬다 이런 거죠. 네. 네. 지난주에 헝다도 달러 부채를 또 갚았거든요. 갚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국내랑 아시아 증시를 좀 압박했었는데 네.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이슈들이었다. 오늘 그래도 월요일 꽤 괜찮게 산뜻하게 출발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기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때 좀 괜찮을까요? 뭐 좀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실적도 거의 예, 끝나가 실적 시즌도 끝나갔고 4분기 되면 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나 반도체 사이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클이 좀 짧아지고 있고 뭐 그쵸. 반도체가 사용하는 이 곳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디램믹스 체인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반도체 가격을 꼭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사이클이 예상보다 조금 하락 사이클이 짧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좋아지면서 이익 개선되면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때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37%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1%? 3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팔 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 되면 좀 우리 증시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지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벌써 뭐 한 77달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우리만의 문제인 네. 것 같고요. 한 65불까지 네. 빠졌다가 네. 77불이니까. 그래요.
NC 소프트는 어떻게 뭐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5천억 이거는 이거는 이제 네. 조사를 한다고 정 그 금감원에서 네. 이게 좀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정인 네. 시세 조작인지 네. 큰 네.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사 단계여서 네네네. 그 잘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예전에 그 2011년 빼빼로데이 생각이 그 네. 그러니까 제가 본 내용 중에서는 선물 투자를 했을 것이다. 네. 개별주식 NC소프트는 개별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 아니었어요? 2010년 11년 11월 11일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건 뭔데요, 그때는? 그때 이제 풋옵션 많이 사놓고 만기일날 풋옵션 네. 많이 사놓고 지수를 하락시킨 거죠. 일부러 풋옵션에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NC소프트도 뭐 개별 주식 선물을 사놓고 주가를 올려버리면 네. 둘 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쵸. 그때 빼빼로데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아, 뭐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외국인들이 장중에 풋옵션을 엄청 샀어요. 네.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제 옵션이 이제 외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2,999잖아요. 그럼 2,900이 깨져야 행사가 되는 풋옵션을 막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제 없는데. 만기 오늘 이제 딱 3시 반 끝나면 꽝인데 그러면 보통 0.01까지 이제 빠져야 되는데 네. 그날 0.05, 0.06 뭐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근데 외국인이 막 사는데 제가 그때 이제 파생을 하고 있어서 뭐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우리 지점에 계신 분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이 0.05짜리 풋옵션을 또 계속 매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이 좀 옳다라는 생각하니까 뭔가 기분이 싸한 거예요.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네. 그랬더니 종가에 외국인이 그날 종가에 얼마를 팔았느냐면요. D 이제 은행. 네, 뭐 기사 다 나왔으니까. 네, 다 도이치 뭐, 방크. 네, 도이치.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고유 자금 운용하는 데서 홍콩에서 주문이 나왔었는데 종가에 주식을 1조 4천억을 때렸던가? 네, 한 방에 때리면서 이제 지수를 확 눌러 버린 거예요. 네. 그 푸드 옵션이 250배가 났던가 그럴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250배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금액이냐면 아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0.05짜리 5,000원짜리를 갖다가 뭐 한 만 개 이렇게 5,000원짜리 1,000개면 500만 원이잖아요. 네. 만 개면 이제 5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제 한 3시간 뒤면 꽝이 되니까 5천만 원이 다 내 돈이다 생각했다가 그 5천만 원을 때렸는데 그게 250배 오히려 거꾸로 터져버리니까 네. 5천만 원, 5억, 50억, 250억. 그죠? 몰라요. 5천만 원 벌려다가 네. 250억 터진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딱 장 끝나자마자 빨리 그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풋옵션 매수 외국인 한 거. 그 외국인 딱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를 벌었고 그러면 풋옵션이나 이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아, 누가 먹으면 누가 이래야 돼요. 네, 2,800억을 벌었기 때문에 2,800억이 이제 날아간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장 끝나고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브로커 분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모레 증권사에서 이제 500억 터졌다. 1,000억 터졌다. 이런 얘기가 돌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금감원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박전무님 어떻게 아셨냐? 장 끝나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중 그걸 보면서 이제 계산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종가에 이거는 시세 조정이다 인위적으로 눌렀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잡혀가는 거는 두 가지가 큰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처럼 박전무님이 종가에 20주 좀 사주세요. 이게 통정 매매예요. 그렇게 사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20조 사면 네. 통정 매매로 이제 네, 잡혀가고요.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시세 조정이에요. 네, 인위적으로 풋옵션을 왕창 사놓고 시세를 조정을 해버린 거죠. 그거는 제가 그때도 좀 되게 야 이거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장난치고 있구나. 그거 그렇게 금감원에 제보도 하고 해가지고 조사가 꽤 오랜 기간 들어갔었죠. 벌 받았어요? 지금 뭐 소송 당해가지고 도이치 뭐
도이치뱅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송에서 소송 뭐 벌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박전무님 말이 맞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이 그렇죠. 10년 11월 죄송합니다. 11일이죠.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아직 이건 뭐 당연히 그 일만 네, 무관하고 어떻게 네. 되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만 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 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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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짓이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제가 국정원의 그 금융 담당하는 선배한테 한번 네. 신고도 한 적도 있었어요. 요건 말고 그 전에 한 2007년에서 8년도에 네, 네. 야 이것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와가지고 그냥 강탈해 가는구나 싶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뭐 제보는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하여튼 요즘은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좀 깨끗해졌고 이런 일이 네. 사실 많이 없었는데 다 그때 목요일날 쇼킹했죠. NC소프트가 상한가 갔다는 뭐 네. 뭐 어떤 개인이 3천억 샀다더라 뭐 그런 뉴스는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NC소프트가 이렇게 급등 그렇게 큰 종목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약간 주문 실수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3천억을요? 공 하나 네. 잘못 눌러가지고 아, 돈이 네. 그 예수금이 있었다는 거니까 3천억 주문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그거는 뭐 저희가 나오는 대로 결과 뭐 나올 테니까요. 나온 대로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빠졌네요. 7.69. 네,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상승분의 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네. 토해냈습니다. 약간 물렸던 분은 그날 상한가 쳤을 때 팔으셨으면 좀 낫지 않으셨을까. 근데 또 못 팔죠. 아, 그렇게 상한가? 오랫동안 막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 상한가 갔다고 해서 막 매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요? 저점에 잡으신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박지현 사장님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